자, 여러분들 명절 때 중국 안 가시고 한국에 계시네요. 예, 중국을 안 가셨습니까? 못 가셨습니까? 제가 한 10년, 20년 전에는 중국을 이 명절이 돼도 못 가셨어요. 왜 못 가신지 아시죠? 불법으로 계시는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한번 가시면 못 나오잖아요. 그런데도 못 가시는 거죠. 여기서 돈 벌어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안 가신 거죠. 다음에 갈 수 있잖아요. 그죠?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지금 안 가신 거죠. 나중에 코로나가 끝나고 뭐 형편이 좋아지면 가실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못 가신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명절에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얼마나 마음이 이렇게 짠한지요. 명절이면 즐거워야 되는데 제가 그 명절날 주일 예배를 드릴 때 이 기분이 그냥 쫙 가라앉아 있다. 지금은 괜찮은데 여러분도 굉장히 활발하고 마음이 좋으신데 그때는 너무 쓸쓸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마음을 제가 어떻게 좀 위로해 드릴까 싶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화면에 달 사진을 하나 띄우고 제가 말을 했어요. 이 사진이, 이 달이 북경에 뜬 달입니다 하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인터넷에서 어떤 북경에서 추석 때 찍은 사진하고 그걸 봐가지고 제가 이렇게 올려드렸어요. 북경에서 찍은 달입니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어떤 반응이 나오냐, 와 이러는 거예요. 너무 감동을 하면서 어쩔 줄, 좋아서 어쩔 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은 지구의 달은 하나잖아요. 한국에서도 볼 수 있고 중국에서도 볼 수 있는데 아, 한국에서 보는 달하고 중국에서 보는 달이 다르구나. 예. 그래서 우리는 중국이란 말만 들어가도 가슴이 설레이고 찡하고 북경 뭐 내 고향 이름만 들어가도 막 그냥 그 글자에 감동을 하는 그 정도로 그립고 그 정도로 향수에 사무친 우리 성도님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내가 태어나서 자랐던 곳에 대한 동경, 고향에 대한 향수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해보면 100년 전에 우리 조선 반도를 떠나서 만주 땅으로 건너간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의 선조님들, 국경이 닫혀가지고 이제는 올 수는 없고, 우린 지금 오지만 그때는 못 온 적이 있었잖아요. 얘기 들어보면 우리의 어머니, 우리 아버지 고향을 쳐다보면 맨날 울먹거리셨다는, 가고 싶어서, 예, 그 마음을 전해주는 분이 계셨어요.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가고 싶던 이 한국의 조선 땅에 내가 왔다 하면서 그렇게 좋아하던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사람은 내가 태어난 곳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있고 내 생명의 뿌리에 대한 그림이 있습니다. 참 이게 본능인데요. 그런데 우리의 육신의 고향은 중국이지만 우리 영혼의 고향은 본향이고 우리 생명의 뿌리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도 그래요. 가끔씩 하나님 부르면 마음이 찡하고 뭔가 막 감동이 되고 설레이고 그런 감정 여러분들 느껴보신 적 있으시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뿌리 되심을 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 생각하면 찬양하고 싶고 높이 높이 경배하고 싶은 우리의 마음처럼 다윗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윗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죠. 너무 주님을 사랑하는 그 다윗에 대해서 다윗이 어떻게 주님을 찬양하는지 얼마나 주님을 그리워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시편 103편을 통해서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2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제 시편 103편은 다윗의 인생 후반부에 적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시입니다. 자, 여기서 송축하라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송축하라는 하나님의 능력과 높으심을 인식하며 예를 갖추어 찬양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그리고 하나님이 베푸신 모든 은택, 은총, 은혜죠. 이것을 찬양하는 다윗입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다른 찬양시하고 약간 요 조금 다른 점이 있는데 1절에 보시면 맨 앞에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내 영혼아. 그냥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런데 여기는 내 영혼아 나오고요. 그 다음 줄에 보시면은 뭐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이런 단어가 나오는 게 오늘 좀 특이하죠. 자, 내 영혼이라는 것은 생기, 마음, 생명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만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다해요. 온 힘을 다해요. 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이것은 다윗이 자신에게 하는 말이에요. 나는 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싶다. 그런 고백이기도 합니다. 자,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속에 있는 마음, 심령 깊숙한 곳에 있는 것까지 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그 마음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굉장히 기뻐하고 굉장히 칭찬하죠.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다윗을 칭찬합니다. 내 마음에 이처럼 꼭 드는 사람이 없다. 너무 꼭 든다. 그렇게 다윗을 칭찬했는데 그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다윗은 내 속에 있는 것들, 내 심령 속에서부터 완전히 온전히 주님을 진심으로 절절하게 사랑하고 찬양하며 이렇게 말로만 찬양한 것이 아니라 그런 그의 믿음의 고백이 모든 행위로, 행동으로 드러난 것을 우리가, 예, 그래서 하나님께 증명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어떤지요? 다윗분 굉장히 부럽잖아요. 우리도 다윗처럼 살고 싶죠? 자, 그래서 우리도 다윗과 같이 그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드리는 이 믿음의 고백이, 내가 드리는 신앙의 고백이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건지, 내 심령 깊숙한 곳에서 우러나오는 건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아멘 하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그렇게 늘 살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요. 정말 우리는 예, 주님을 사랑하고 제일로 사랑하고 내 심령 깊숙한 곳에서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고 예, 고백 경배하겠다 이런 각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진짜로 그런지 알아요. 내가 내 속에 어떤 게 있는지 모르면서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 것 같이 착각할 때가 가끔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착각할 때가 있었다는 걸 언제 알 수 있냐면은 문제가 생기거나 고난이 닥치거나 어떤 여의치 않는 상황이 생기면 주님 앞에 온전히 집중하기보다는 세상으로 내 시선이 돌아가기도 하고요. 주님 앞에서 마음이 멀어질 때도 있기도 합니다. 자, 그런 마음이 내 속에 있는지 모르고 우리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내 자신을 이렇게 내가 속일 때도 있다는 거예요. 내 자신의 마음을 내가 알아차리지 못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문제가 닥쳤을 때, 내가 주님께 시선을 두지 않고 내 시선이 세상으로 이렇게 향하게 될 때는 그때 알아차리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정말로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한 게 아니었구나. 내가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세상에서 어떻게 주님을 통해서 내가 더 복을 받기를 원했는가 하는 마음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아차릴 때가 있습니다. 자, 이때 알아차리면 너무나 감사하죠. 알아차리는 게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알아차리면 좋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주님보다 더 사랑한 게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걸 알지 못한 채 정말로 내가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 같은 착각 속에서 내 신앙의 현주소가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한 채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알아차리는 게 은혜입니다. 더 문제는 이런 상황이 부닥쳤을 때 알아차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얼마나 열심히 예배했습니까? 주일마다 빠지지 않고 갔고요. 내가 온 시간을 다해서 주님을 온전히 섬겼는데 나한테 이런 일이 왜 있어요?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원망하며 하나님을 완전히 뒤돌아서서 돌아서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너무나 딱하죠.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어떤 일이 있든지 어떤 사건과 어떤 풍파가 나에게 닥칠지라도 우리 온전히 주님을 신앙하고 신뢰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주님을 찬양하라, 심령 깊숙한 곳에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이 마음은 우리가 어디에서 올 수 있는가 하면은요, 2절에 보시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택, 은혜, 은총을 기억하면 우리 마음이 주님 앞에서 떠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니까 세상으로 가고 주님을 잊어버리고, 예,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면서도 속마음은 따로 있고 행동은 따로 하는 이런 우리의 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받은 주님의 은혜, 여러분들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윗은 내가 받은 주님의 은택 중에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을 첫 번째로 무엇을 얘기하는지 3절에 보겠습니다. 이 성경 구절은요, 순서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도 앞에 나오고 그러거든요. 자, 이 은택을 잊지 말라고 얘기하면서 3절에서 바로 이야기하는 이것이 무엇인지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예, 내 모든 죄악을 사여 주시는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죄사함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사함 받았죠. 사실 우리는 얼마나 큰 죄인입니까? 그 죄는 벌이 있어서, 심판이 있어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 지옥불에서 우리를 구해주신 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 있는 우리를, 그를 믿는 자에게 죄 있는 우리를, 사실 죄가 많죠. 이 죄는 죽을 때까지 우리가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우리에게서 죄의 흔적을 사라지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이런 죄인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가 없다 여겨주잖아요. 사실은 죄인이지만 의인의 신분증을 주셨어요. 우리가 사실은 중국에서 살아온 우리지만 한국에 와서 한국 주민증 받는 것처럼, 그렇지만 중국에 피는 있죠. 그죠? 중국에서 살았던 경험은 있죠. 그거는 우리가 월빙을 좋아하고 그런 우리의 생활 습관은 하루아침에 딱 자를 수가 없잖아요. 있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 죄인으로 살아왔던 이 흔적은 우리가 딱 자를 수가 없이 남아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죄가 없다라고 여겨주시고, 실제로는 죄인이지만 의인의 신분증을 주셔서 의인이라 칭해주시고, 죄가 없는 거룩한 백성으로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라 불러주시고, 예, 안아주시는 주님의 은혜 안에, 죄사함의 은혜, 구원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죄의 흔적이 있잖아요. 어제도 죄 짓고 오늘도 죄 짓고, 내가 죄인 줄도 모르면서 죄에 빠져 사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일일이 반응하시고 일일이 체크하시고 일일이 심판하시면 우리의 뼈와 살이 남아있지 않을 겁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인내해 주시는 이런 죄사함의 은총 가운데 오늘도 살고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제시한 선과 악을 받아들이며 그것을 제일로 여기며 우리 하나님만 경배하며 살도록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자, 누가 우리를 와서 유혹했습니까? 사단이 유혹했죠. 그러면서 아담에게, 하와에게 제시한 것이 뭐냐면은, 너희들이 왕이 될 수 있어. 왜 하나님 말대로 살아야 되니? 너희들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은 선이라고 여기고, 너희들이 싫어하는 것은 악이라고 여기고, 네가 왕이 돼서 네 마음대로, 네 뜻대로, 네 생각대로 사는 세상을 내가 줄 거야. 이거 좋지 않니? 내 말 들을래? 그랬더니 그 말 듣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어요. 죄를 짓게 된 거죠. 예. 자, 과연 원하는 세상이 왔습니다. 내가 왕이요. 내가 내 생각대로 해야 돼요. 내 편한 대로 살아요. 내 마음대로 사는 세상이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 잊어버린 것은 내가 연약한 피조물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한 거죠.
1초 후의 일을 알 수 없는, 내 뜻대로 하나도 할 수 없는 연약한 피조물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왕이 돼서 내가 주인이 돼서 사는 나의 인생 어떻게 될까요? 내 뜻대로 될까요?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피를 흘리며 고난 가운데 눈물 흘리며 수고하며 사는 그런 죄악의 열매가 수고의 열매가 가득한 그런 세상이 버려지게 된 거죠. 사탄은 성공했습니다. 사람들을 하나님에게서 떼온 것으로 성공했습니다. 거짓말한 거죠. 물론 내가 왕이 되어서 사는 세상이 되었는데 그것의 열매를 우리는 상상하지 못하고 얼마나 피폐하고 얼마나 깨어지며 얼마나 부서지고 얼마나 타락한 세상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되는 것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을 배신한 그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지금 70억 인구가 한 곳에 살고 있습니다. 내가 다 왕이에요. 내 소원대로 살아야 돼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질서보단 무질서요. 조화롭지 못하고 얼마나 큰 혼란과 방황 속에서 온 인류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 우리가 명절날 가족들이 모이면 참 즐겁고 좋아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고향 얘기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설레고 눈물이 찍 나는 이 혈육에 대한 그리움이 얼마나 많은 우리 사람입니까? 그러면 가족이 모여서 서로 만나는 이 명절이 참 좋고 반갑고 즐겁게 헤어지는 가족도 있어요. 그런데 가끔은 그렇게 오래간만에 눈물이 날 정도로 그리운 나의 핏줄 만나가지고 싸워요. 그러고는 다시는 안 본다고 뒤돌아서서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보고 싶은 부모 자식 만나가지고 나 너 같은 자식 둔 적 없다 가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그렇게 정말 피를 나눈 형제, 같은 배속에서 나온 형제 간에 오랜만에 만나서 부둥켜 안고 끌어안고 보고 싶었다, 반갑다, 사랑한다 헤어져야 되는데 너 옛날에 너 나한테 왜 그랬어? 그건 형이 나한테 그랬으니까 그렇지. 서로 지적하며 서로 공격하며 야 네가 나 우리 엄마 아버지 모신 게 얼마야? 내가 어떻게 했는데 그때 너희들 나 알아줬니? 서로 불편함을 한두 마디 하다 보면 술이 한 잔 오고 가며 즐겁고 사랑이 넘치는 화목한 명절이 아니라 속상하고 불화하고 아프고 그렇게 헤어지는 명절이 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죄인된 사람이 사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왕이고 내 생각대로 해야 되고 내 생각대로 하지 않는 저 사람 틀린 거예요. 내가 옳은 거예요. 이 세상 70억 인구가 다 내가 옳다고 하니까 어찌 이 세상에 평화가 오고 어찌 이 세상에 사랑이 오겠습니까? 분쟁과 다툼과 원망과 미움과 증오가 난무하는 그런 깨어진 사회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내 탓이요 하지 않습니다. 네 탓이라 그래요. 당신 탓이라 그렇습니다. 이것이 죄인의 본능이에요.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 아이가 의자에 가다 걸어가다가 의자에 부딪혀가지고 넘어지면은요 우리가 그 애기 안고 아유 그래 이 의자 얘가 나빠 왜 거기 있었어? 그러면서 의자를 떼찌 하면서 아기를 이렇게 안아주면은 울다가 뚝 끝이죠.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참 아, 온 인류의 모습인 거죠. 그 아기도요 아무것도 모르는 아기도요 남 잘못했다 하면 속이 내려가나 봐요. 울다가 뚝 끝이잖아요. 얘 너 왜 거기 있니? 얘 우리 애기 왜 넘어지게 해? 네가 거기 있어서 하면서 얘, 우리 얘 나빠 떼치 아, 괜찮지? 아이고 이러면은 뭐 울다가 뚝 끝이에요. 이게 우리 인간의 죄악된 타락한 본성이에요. 그렇게 남을 탓하고 싶고 모든 게 남의 탓일 때 내가 기쁜 거죠. 그러니까 가족인들 어떻게 평화로우며 가족 간에도 어떻게 사랑하며 내가 있는 공동체에 어떻게 사랑과 평화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죄인이 모여서 사는 세상. 저는 제가 우리 손자를 가끔 보는데 6살 때 내가 이제 이재하니까 이름을 가르쳐줬어요. 쓰라고, 이자를 쓰라고 내가 이자를 한글로 써줬는데 얘가 이자를 공을 쓰고 짝대기를 써야 되는데 좌우 개념이 없어요. 애들은 십자를 쓰더라고요. 이를 쓰고 영을 썼어요. 그래서 내가 예 영자를 왼쪽에 쓰고 일자를 오른쪽에 써야 돼. 이게 이렇게 써야 되는 거야. 이거 틀렸어. 이랬더니 걔가 자기 쓴 거를 틀렸다고 하는 이 말을 듣는 순간
초도 안 돼서 하는 얘기야. 할머니가 옆에서 시끄럽게 하니까 내가 틀렸지. 야, 안 가르쳐줘도요 남 탓하는 게 본능이에요. 와, 나는 천재적인 재능을 가졌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모든 사람 관계에서요 어디 가다 길을 못 찾으면 너 왜 나한테 제대로 안 가르쳐줬어? 어디에 뭐가 있다고 분명히 알려줬으면 내가 20분, 30분 안 헤맸을 거 아니냐고. 길 제대로 못 가르쳐줘서 내가 헤맨다고, 못 찾는, 본인이 길 못 찾는다는 생각은 안 하고 제대로 안 가르쳐줘서 내가 이렇게 헤매고 시간 낭비한다고 그래요. 모든 일에, 모든 관계에 우리는 남이 잘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타락한 죄인이기 때문에. 네? 이런 죄인됨을 주님 앞에 고백해야 돼요.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 백성된 우리는 내가 잘못했습니다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내 탓입니다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날마다 수많은 죄악 가운데, 죄악 구렁텅이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일일이 심판하시고 따지고 벌주면 뼈와 살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예. 10절, 1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그래, 일일이 갚지 않으시고 기다리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죄인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런 죄사함의 은총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해야지 마음속에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떠나지 않는 진실한 우리 성도, 내 속에 있는 깊은 곳에서부터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진실한 성도가 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일상생활 가운데 여러 사람과 부딪히는 관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잘잘못에 대해서 지적할 때도 있고 또한 내가 지적받을 때도 있습니다. 실수할 때도 있고 상대방의 실수 때문에 내가 피해를 볼 때도 있습니다. 자, 내가 실수했다고 지적당할 때, 나의 부족함과 나의 허물 때문에 지적을 받을 때 많은 사람들은 순간적으로 자신을 방어합니다. 그리고 억울해합니다. 억울한 거 당연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잘못되려고 일부러 그러진 않잖아요. 무슨 일을 할 때나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잘 되려고 했는데 그 일의 결과가 내가 지적을 받는 거면 굉장히 기분이 나빠요. 그리고 억울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자, 그럴 때 어떤 많은 분들은 내가 억울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누가 틀렸다고 얘기해요? 나를 억울하게 만든 지적하는 그 사람이 틀렸다고 하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열심히 준비했는데 왜 지적을 해? 왜 내가 열심히 한 건 안 알아줘? 왜 나한테 그러지? 하면서 나를 지적하는 그 사람을 예, 원망하고 그 사람을 좀 그렇게 생각을 하죠.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자, 예수 믿는 우리는, 죄사함의 은총을 받는 우리는, 자, 내가 지적을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시고요. 모든 것을 그대로 주님 앞에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지금 억울합니다. 얘기하셔요. 괜찮아요. 억울한 게 당연하죠.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니까 억울하죠. 하나님, 억울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하고 그 다음을 넘어가셔야 돼요. 억울합니다. 저 사람 틀렸어요. 저 사람 나빠요. 왜 나한테 이런 얘기해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마음을 주님 앞에 내놓기는 하지만 자, 그 다음 단계로 예, 넘어가셔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저 사람이 나한테 왜 이걸 지적하지? 내가 부족한 건 뭐지? 내가 잘못한 건 뭐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나 지적한 저 사람 틀렸어. 너 틀렸어. 너 나빠가 아니라. 그래서 기분 나쁜 거는 나쁠 수 있어요. 기분 나쁩니다. 다음에 넘어가셔야죠. 자,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저 사람 지적하는 게 뭐죠? 그걸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 내가 부족한 부분, 내가 실수한 부분을 인정해야 돼요. 그런데요, 나는 잘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이 좀 부족하네요. 주님, 죄송합니다. 이 부분 앞으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족하다. 넌 그렇게 부족한 사람이야. 넌 그렇게 형편없는 사람이야. 하나님 이러지 않죠. 자, 내가 부족함과 허물을 고백하면 우리 하나님은 뭐라 하신다고요? 모든 것을 기억하지 않으시고 뭐 하신다고요? 용서해 주시잖아요. 그런 죄사함의 은총 가운데 오늘도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는 사람은 내가 잘못했습니다 인정하는 게 부끄럽지가 않고요. 내가 죄송합니다 이 말이 그냥 입에서 딱 막혀가지고 안 나오지 않습니다. 주님을 진심으로 알고 진심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 따라 진심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자는 주님 앞에 자유합니다. 잘못할 수 있죠.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요, 제가 잘못했네요. 인정하는 거예요. 이것이 죄사함의 은총을 받은 것을 기억하는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떤 사람 만났습니다. 얘기하는데요. 본인은 내가 아 이건 이렇게 좀 하면 좋겠지 하면 아 그거요. 내가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이래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절대로 인정을 안 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좀 관계가 좀 안 좋으면은 아 그건 내가 잘못한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이 나한테 그랬기 때문에 내가 좀 기분이 나빠서 그랬던 거예요. 나 잘못 없어요. 철벽 방어를 하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을 보면서 제가 아 이 사람 주 안에서 성장하기가 어렵겠구나 하는 거를 느낍니다. 자, 우리는 지금 완성된 사람이 아닌 거죠.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수십 년간 그 많은 죄악 가운데서 살았던 죄의 흔적을 몸 가득 가지고 사는 사람이 날마다 주님 안에서 날마다 성령 안에서 나를 들여다보면서 그 추악한 죄를 쓰레기 같은 감정들을 그 나쁜 것들을 날마다 벗어던지고 빼버리고 제거하고 버리며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된 사람이 거룩함에 이르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되고 우리 자신의 모든 부족함과 허물을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형광등이 밝으면 여기 티끌 하나 머리카락 하나까지 다 보입니다. 근데 형광등 끄고 깜깜한 밤에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마찬가지로 빛 대신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나의 부족함과 나의 허물이 그냥 다 보여요. 그러나 어둠 대신 어둠 되는 사탄의 권세 아래 잡혀있는 자는 나의 무슨 허물이 있는지 보이질 않아요. 절대로 볼 수가 없죠. 그 눈을 막았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가 볼 수 있는지 볼 수 없는지 스스로를 살피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신의 허물과 자신의 부족함을 찾아보자고 했더니 어떤 분은 나는요 부족한 게 너무 많고요. 날마다 왜 이렇게 죄를 짓고 내가 뭐 잘하는 게 없어요. 이런 사람 내가 뭐 주님 앞에서 성도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너무 부끄러워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요, 그거는 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의 부족한 것을 아까 그 성경 구절에 있었지, 우리가 진토임을 우리 주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하기를 원치 않아요.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쓸모없고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가를 아시면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시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주님 이렇습니다 하면은 우리 주님 그래 내가 기억하지 않는다 용서해 주시고 나의 부족함이 강함으로 변화되도록 붙들어주세요. 의로운 오른손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주시고 내가 부족함을 인정하면 주님께서는 그것이 강함으로 역사하도록 나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우리 다윗이 목동이잖아요. 목동이 얼마나 비천한 직업이에요. 들에서 그 많은 양떼들을 이끌고 그냥 사는 목동이었는데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최고의 왕으로 삼으시고 가장 훌륭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잖아요. 왜냐하면 내 부족합니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강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나의 이런 허물을 주님 앞에 얘기하면은 주님께서 그거 다 기억지 아니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어지게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인생의 풀과 같고 들풀과 같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없습니다. 오직 주님 의지하여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기억하며 우리 주님을 진심으로 찬양하며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